걔 후레쉬하다고 나와있는데? 그 옛날에 봤어요. 유튜브 같은데 그런데 보면 무스라고 치면 트럭보다 커요. 492kg, 500kg씩 나가는 이유가 왜 그런지 보시면 압니다. 개 커, 진짜. 말도 안 돼. 세상에서 가장 큰 사슴류걸, 아마? 무스가? 얘 진짜 차야. 도로로만 다녀. 5.1에. 어라? 반경 내에 있다? 지금 네가 진행하는 방향 쪽으로는 전혀 보이질 않는데? 무스가 날 쫓아와? 존나 무섭겠다, 진짜. 이 게임이 약간 약은 게, 내가 쫓고 있는 뭔가 있잖아요. 내가 쫓고 있는 동물이 있으면 그 동물 주위에 발자국을, 다른 발자국을 막 놔둬. 그래서 그 발자국을 검색하게 해. 야, 아까 내 무스는 진짜 어디 갔을까? 죽었나, 진짜? 실제로 죽었나? 이거 봐봐. 발자국 엄청 많지? 근데 저거 내 무스 발자국이 아니야. 내가 지금 쫓고 있는 애 발자국이 아니야. 캥거루 싸우는 거? 권투 선수 아니고? 캥거루 아니잖아. 권투 선수잖아. 예, 슬슬 다 와가는 것 같은데 무릎 환자로 가겠습니다. 거기서 파리 소리가 들리는 걸로 봐서는 죽었을 수도 있어 지금. 여러분 초록색 보니까 어때요? 마음이 좀 편안하나요? 막 진짜 스킬 못 넣었다고 쌍욕 먹고 그런 게임들 하다가 이런 게임 하면은 참 정화되는 것 같아. 어우 나 이거 빠져들 것 같아 이 게임. 이 오큘러스로 나오면은 개 대박이겠다. 그지? 이쯤이면 이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저기다. 오케이. 목 맞았고. 게임. 그 무스의 엉덩이를 본건 진짜 방금 전에 솔직히 목 정도 맞았으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무스가 가죽이 두껍나 봐요. 그래서 무스탕? 무스탕 그 옷이 무스로 만든 건가?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드네. 맞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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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다. 맞았어, 맞았어, 맞았어. 피 엄청 흘린다. 무스탕이 무스 가죽 아니야?
아닌지 맞는지 말을 하면 되지. 점점 찍고 있어. 점으로 눈을 눈에다가 점 찍어발라. 이 점점 다 멀어지나 봐. 목척추? 목척추를 맞춰야 된다고? 와, 이거 또 없어졌네. 이거 사기야. 어? 야, 망했어. 나 총알 없어. 좀 전 잠시만요. 총알이 없거든요. 튀었다? 튀다가 맞았겠지? 제발, 제발 피, 제발 피어라 피. 더 이상 쏠 총알이 없어요. 저 앞에 집이 하나 있는데. 앞 진지에서 보충할 수 있다고? 그러면 좋으련만. 그쪽으로 뛰었으면 좋겠다, 그 집으로. 안 맞았나 봐. 아, 짜증나. 여기 있다. 이 새끼. 아, 이 총알만 있었으면 죽이는 건데 이거. 너 기다려. 기다려, 나 총. 안 돼, 이거. 총알 좀. 권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. 야, 이 총알 없으면 게임 끝이야? 어? 있네? 아이씨, 멍청이 씨. 잡는 건데. 방생. 어, 저기 있다. 잘 가라, 무스. 설마 렉 걸린 거 아니지? 설마 동물원에 있는 뭐 그런 거 아니지? 아, 씨바. 쟤네가 저기 왜서 있어? 지금 내가 잡는 거 무스 암컷인가 봐. 암컷은 솔직히 쓸모가 없는데.
추천 아직 안 하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곰이 없냐? 곰이. 곰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. 곰이 없네. 어, 저기 있다. 본 것 같은데. 아니, 총알 발에 쬐면 안 돼? 한 방이잖아, 그러면. 두개골이고 팔다리고 뭐고 그냥 아예 그냥 바로 정육점에서 그 분해하듯이 그렇게 바로 도축될 텐데. 애도 안 고통스럽고 한 번에 죽고. 이게 무슨 딱 총으로 쏘니까 애 고통스럽게 뛰어다니고 이게 뭐야 이게. 바렛 같은 걸로 그냥 다리를 쏘든 엉덩이를 쏘든 무조건 그냥 좌우 50cm로 날아가게 만들어야지. 아,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고? 저는 이 동물들을 상품으로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저의 장난감이죠. 제가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저와 함께 시간을 죽이는 그런 장난감입니다. 진짜 씨, 진짜 개열받게 하면 RPG 같은 거 제작자한테 만들라 그래갖고 RPG로 갖다 이 숲 다 불태워버려. RPG 앞에다 핵탄두 단 다음에 그대로 쏴버려. 어디 갔어? 이렇게 숲속으로 들어가면 이거 안 돼. 안 돼. 이거 숲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. 아, 그걸 아까 전에 엉덩이 그냥 항문에 정조준한 다음 쐈어야 되는데 그걸. 빨리 맞춘 것 같은데.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볼트액션 쓰고 있냐 이씨. 곰 사냥하는 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어느 순간 곰이 날 따라다니고 있다고? 그럼 개 이득 아니야? 그럼 덧놓고서 그냥 눈에다가 총 쏴버리면 되잖아. 제발 맞았어라. 제발 피어라, 피. 그렇지, 맞았다. 맞았어요. 빠르게 쫓아가야 됩니다. 계속 뛰게 만들어야 되죠. 휴식하게 하면 안 돼요. 휴식하는 순간에 에너지가 찰 수가 있기 때문에. 아, 발자국이 왜 이렇게 틀리지? 진짜 내가 사냥당할까봐 무섭다. 약간 너무 숲속 깊이 들어오니까.
아니, 이렇게 뛰었어? 이렇게나 멀리? 이거 절벽각 아닙니까? 자살했는데? 자살했어? 캐나다 살때 학교에 곰 들어와서 교실에서 철문이 내려와? 진짜 그런 경우도 있구나. 참, 우리나라는 그러고 보면은 참 좋은 나라야. 땅덩어리가 작아서 그렇지. 살기 좋은 나라야. 부정부패나 뭐 약간 역 같은 것만 없으면. 인도네시아 친구는 수업 듣다가 천장에서 쥐가 떨어졌대요. 이 새끼 채취 감칠라고 물 건너갔나 봐. 똑똑한 거 보소. 저기 있다. 말 아니야, 저거 말? 잘 가라. 오케이, 갔네요. 와, 무스 몇 발을 쏴야 죽는 거야, 이거. 방금 튕겨낸 거 아니에요? 방금 튕겨낸 거 아니야? 야, 씨. 말이 되는 소리야, 야, 씨. 도탄? 여러분들 추천 20분만 더 하시면 400개네요. 추천 아직 안 하신 분들, 깜빡하고 아직 못 하신 분들, 심성이 착해서 원래 항상 추천했었는데 추천 못 하셨던 분들, 지금 한번 추천 누르세요. 엉덩이에 한발 들어갔고, 엉덩이 한 발. 아니, 왜 이렇게 착하게 생겼냐? 엉덩이 한 발. 우선 엉덩이. 엉덩이 하나 들어간 게 이게 항문 쪽으로 들어가서 다리 쪽으로 들어가서 이 바디샷을 뗐겠다. 글을 기리면서. 치즈. 와, 얘 아까 전부터 내가 따라다니는 애 맞네. 와, 몸에 한대 맞고, 그 다음에 레프트 하이드 레그, 안쪽, 하인드 레그, 왼쪽 뒷다리인가요? 왼쪽 뒷다리 맞고, 그 다음 또몸 맞고, 몸세번 맞았네. 수고했어. 곰이 없냐, 근데? 와, 여기까지 쫓아왔어? 세상에. 무스 500kg짜리 흔해? 자, 그러면은 오늘 사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었죠? 구독 아직 안